전북 부안하면 떠오르는 갯벌의 꽃이 있습니다. 뽀얀 속살은 밭꽃처럼 아름답고 한입 베어서 물면 향기가 나는 이것! 저게 귀족 백합 이야기인데요. 자, 100가지 무늬를 가져서 백합이라고 불리는 조개백합의 맛있는 변신을 지금 시작합니다. 갈매기인가 얘네들이? 갈매기들이 계속 무슨 깡 달라고 우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뭐 날씨가 뭐한 겨울입니다만 아직 아주 햇살이 너무 좋다.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부안군인데 예전에 사극 촬영하러 여기를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안까지 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잠깐 촬영만 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부안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어디부터 좀 봐볼까? 변산반도를 품은 부안군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부안 여행의 필수 코스, 곰소 수산물 판매센터인데요. 이 싱싱함 보이십니까? 갓 잡은 화로와 갑각류는 물론이고, 시장 밖의 가게에서는 생선이 해풍에 맛있게 말라가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야, 원산지 다 국산이네. 와, 선생님, 제 뒤에 국산 풀치라고 써있는 게 네, 국산이에요. 이게 다 풀치예요? 지금 네. 말리고 있는 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풀치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예, 네, 풀치가 뭐예요? 풀치가 이제 에어컨풍이 껴가지고 보기에 약간 갈치랑 닮았네요? 갈치예요. 아, 갈치를 왜 풀치라고 그래요? 갈치 새끼도 말려서 파는 거예요. 아, 갈치 새끼가 풀치예요? 여기 부안군이 풀치가 이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여기 특산품이에요. 왜요? 아, 여기 갈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갈치가 많이 나오고 갈치 새끼 풀치도 자연스럽게 많겠군요. 오, 갈치가 워낙 긴 녀석이라서 그런지 새끼라 그래도 웬만한 생선의 기린이 나오네요. 네, 머리를 안 잘랐으면 훨씬 커져, 야도. 아, 지금 머리는 잘라낸 네, 거고요. 머리 잘라내고, 뿌려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색깔지 가면 같이 섞듯이라고. 아, 젓갈로도.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자, 전국 3대 젓갈 시장 중에 하나이죠. 바로 곰소 젓갈 단지입니다. 젓갈 가게 옆에 젓갈 가게. 감칠맛이 문지방을 넘는 젓갈집이 거리 초입부터 끝까지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나가다가 젓갈이 너무 목을 미끄러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좀 궁금한 것좀 여쭤볼게요. 예, 물어보십시오. 와, 이게 지금 그게 명란입니다. 와, 그 맛있는 네, 젓갈 중에서도 명란. 거의 왕좌급의 최고죠, 명란이 젓갈 최고예요? 중에서는. 와, 한 10가지, 한 20가지 되나요? 여기 있는 것만 20가지 약 됩니다요. 그럼 하나씩 저기 이게 지금 이건 낙지젓입니다. 낙지젓, 낙지젓이 입맛 없을 때 이거 따뜻한 밥에다가 비벼서 맛있는데요. 그러죠. 뭐 깻잎인가요? 깻잎도 있고 그리고 뭐 젓갈로 담아가지고 예. 삼사하모니 담았습니다. 조개도 있고 조개 국산 조개죠. 네, 이건 다지랑 뭐예요? 낙지 다져놓은 거 이게 낙지도 비벼놓으면 다져놓은 거. 맛있습니다. 아, 거의 탕탕이급이네요. 탕탕이급. 굴. 굴젓. 굴젓. 이쪽에서 석화라고 하나요? 석화라고 석화. 하죠. 요즘 최고 많이 나가는 철입니다. 지금 겨울. 겨울철에. 여기 보니까 사방팔방에 다 지금 젓갈 직판장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여기 일종의 곰소 젓갈 거리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죠. 여기가 원래 그 젓갈 거리입니다. 곰소. 이쪽 여기가. 처거리가. 원래. 예.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면 형성이 됐었어요? 있나? 이렇게 하기에는 한 3, 4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젓갈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맛있어하는 젓갈이 어떤 거예요? 요즘 낙지젓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요? 예. 저도 낙지 좋아하는데 맛봐주시는 예.
예. 아, 네. 아, 그냥 보기에도 탱탱하고 네. 시끄러워 보입니다. 많이 짜지 않나요? 예, 안 짭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고, 예. 이건 또 밥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양념 안 한 김 있잖아요. 예. 김밥 올려서 하나 넣어서 먹는다. 아, 진짜. 이것도 요즘. 아, 여기 막 그 서울에서 많이 시켜 먹는다는 예. 견과류가 들어간? 예. 이건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씨앗젓갈. 아, 씨앗젓갈. 씨앗젓갈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낙지젓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요. 살짝 찌그러 맛도 들고. 와, 이거 밥 먹기 싫어하는 자녀들한테 먹기도 잘 먹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 크는 학생들한테. 뭐 네네네. 성장기에도 좋고. 네. 곰서 젓갈 맛의 비결은 소금입니다. 갯벌, 햇빛, 바닷물과 소금꽃이 만들어낸 곰서 소금은 짠맛보다 단맛이 강해서 더욱 맛있었는데요. 아, 그래서 다른 먹거리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그 전라도 밥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같은데요? 제 식사할 곳이? 와, 백합죽이라고 엄청나게 지금 유명한 가게 같아요. 그러네. 아, 뭐라고요? 더 멋있으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여기 뭐가 유명한 곳인가 보죠? 백합. 백합이에요. 백합? 정말 맛있어요. 백합? 네. 백합은 꽃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게 네. 정확히 메뉴가 뭐 드셨어요? 코스로 먹었어요. 백합 코스. 백합 코스라는 게 있어요? 백합 코스면은 좀 비싼 거 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멀리서 왔는데. 아, 멀리서 왔으니까. 코스 뭐 생각나는 대로 한 번만. 백합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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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죽. 찜, 구이, 전. 마지막에 죽까지 먹었으면은. 빨갛게 게 무침인가? 먹었어요. 그걸 다 드셨어요? 네. 안 많이. 더 먹을. 그럼 여기에서 먹었던 백합 여러 가지 세트 메뉴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멀리서까지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오셔서 드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충남 아산이면 시간 좀 거리가 좀 있는 거리인데 그것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 저도 빨리 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해야겠어요. 와, 1980년대에 와, 예, 신스 1980. 야, 역사. 와, 그러면 40년이 넘은 그런 전통 식당이네요. 아, 정말 말 그대로 100년이 쭉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더 맛을 막 빨리 보고 싶은데요. 100년 가게. 이것이 바로 백합인데요. 훈주하게 백합 장만 중인 사장님은 처녀 시절부터 부안군 개화도 앞 갯벌에서 백합을 잡아 팔던 부안군의 토박이라고 하십니다. 어쩐지 이 장만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세금이 들어있을까 싶으니까 이렇게 파기는 하고 이놈으로 이제 탕도 하고 구이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100가지 무늬 때문에 이름이 백합이라더니 색깔하면 찬란하죠. 가게 앞에서 만났던 분들이 시켜 먹었다는 그 백합 코스 요리 저도 시켜봤는데요. 먼저 백합탕이 준비가 되고요. 미리 우린 육수는 일절 없이 그냥 맹물만 적당하게 부어서 끓이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끓일 때마다 거품은 걷어내고 고추로 칼칼함만 더해주면 완성! 백합 조개탕? 와, 이 탕 국물이 국물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뽀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고르륵 해봤는데요. 칼칼하다. 약간 지금 제가 서울에서 오늘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시차 적응이 좀 안 되는 순간에서 지금 잠이 확 깨면서 칼칼한 맛이
목을 한번 이렇게 싹 가볍게 한 터치를 한번 해주고 내려가네요. 야, 근데 다시 하면 또 빠져드는 맛. 자, 첫 술의 강렬함에 이어서 두 번째 숟갈도 연이어 가게 되더라고요. 아, 깔끔합니다. 아,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게, 아, 이게 왜 예전 조선시대 때 임금님의 수라상으로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비리지 않은 맛 때문에. 아, 정말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일반 조개하고는 또 다른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지는데, 잠깐만요. 아, 뜨거워. 조개가 뜨거워서 손이 뜨거워. 한 숟갈이 다음 숟갈을 부르는 백합탕 국물의 맛. 그냥 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유명한 염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서울에서 먹는 그냥 짭조름한 맛하고는 그냥 짠 맛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뭐 짜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깊은 맛을 해서 나는 그냥 정확한 그냥 간이 맞은 맛. 네, 자, 백합 파전이 보시다시피 색깔이 그냥 밀가루면 그냥 흰색의 파전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좀 까무잡잡한 게 이거 느낌 안에조차도 지금 색깔이 지금 아주 검은색을 지금 띄고 있어요. 백합전 색깔의 정체는 일단 맛으로 밝혀보겠습니다. 부안군 청정자연에서 자란 농산물과 해산물이 제 입속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부안군에 왔을까지 겉바속촉 같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그 맛이 나네요. 근데 요즘 이렇게 색깔이 약간 좀 까만색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밀가루에 비해서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까무잡잡하고 구수한 백합전의 비밀은 주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채를 싼 채소를 반죽하는 건 바로 흑밑가루. 부안군에서 난 채소 반죽 위에 싱싱한 쪽파를 두둑히 올린 다음 다지지 않은 백합을 통째로 떠 올려주는데요. 자, 그리고 흑밑가루 반죽을 다시 한번 더 덮어주고 겉이 바삭해질 때까지 은근한 불에 뒤집어가면서 꾸준히 겉바속촉, 야, 백합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호이! 여기서 백합장인의 전 뒤집게 솜씨는 덤이고요. 지금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부안의 자랑 백합을 듬뿍 넣은 백합전 대령이요. 다음 죽입니다. 예. 아, 죽. 그냥 보기엔 흰 쌀죽과 별반 달라 보이진 않죠. 야, 이렇게 죽을 보게 되면요, 어릴 때 약간 좀 배앓이 했을 때 어머니께서 흰 쌀죽을 갖다가 해가지고 간장 한 반 스푼에다가 참기름 한두 방울 턱 떨어뜨리면은 그거 못 가는 건 배앓이 그냥 싹 없어졌는데, 야, 이건 무려 깔끔한 좀 죽입니다만은 백합 조개가 지금 엄청 들어가 있어요. 자, 마셔보겠습니다. 사실 큰 기대 없이 크게 한 숟가락 했는데요. 백합이 씹히면서 단맛이 올라오는 그 부드러운 맛. 와, 백합 죽이 죽입니다. 본연의 죽맛이라면은 과하지 않은 맛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게 그냥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전혀 그러면서도 백합 조개의 고유의 맛이 살금살금 느껴집니다. 맛있다. 백합죽 역시 깔끔하고 정갈한 맛을 내는 이유. 첫 번째는 싱싱한 백합, 두 번째는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조미료는 일절 쓰지 않고 육수 아닌 물로 끓인다는 것. 백합에서 나오는 순수한 맛이 결정체가 되어서
쌀 아래 배어드니까 어쩌지 맛있을까요? 여기에 방앗간에서 짜온 참기름 넣어서 푹 끓였더니 야, 그 맛의 비밀이 이제야 스스로 풀리네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담배 가면서도 진하게 우려내셨는지 죽을. 이 손맛이 궁금해지는데 여기 셰프님 40년 동안 변함없는 이 맛을 갖다 유지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아,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네네. 아우, 제가요, 어머님. 예. 네, 네. 아, 백합조개탕? 네. 여기서부터 백합조개죽? 예. 예, 그리고 백합파전까지 지금 마주 봤는데. 예. 와, 다 맛있네요. 그래요? 네네. 예. 혹시 이게 지금 구이인가요? 예, 예, 구이예요. 이게 지금 밖에 쌓여있는데. 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장 올려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네네. 예. 예. 그대로 들고. 아. 은박지에 싸놓은 덕에 구워질 때까지 백합 국물이 그대로 껍질 속에 남아 있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와. 아, 맛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까드릴까요? 아니에요. 많이 너무 잡수시니까. 예. 예. 제가 하나만 더 먹도록. 예예. 예. 예. 와. 이건 뭐 아무 간도 안 하고 그대로 백합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그 이 물도 그대로 거기서 나온 물이고. 네네. 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집에는 이런 죽도 네. 야채도 안 넣고 그대로 백합 맛만 나게 그럼 죽을 그대로 그냥 끓여요. 네네네. 야채 넣고 하면은 네. 죽은 좀 더 비리지도 않고 맛있을 수도 있는데. 아, 네. 백합 맛을 못 나오니까 네. 향이 그대로 바다의 향도 나오고 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끓이고 있어요. 궁금한 게요. 예. 이게 지금 색깔이 그냥 하얗지가 않고 약간 좀 거무스름한 게 지금 재료가 뭐가 들어간 거죠? 네, 거기에는 진 흑미쌀이라고 예. 그걸 빻아서 조금 넣어요. 아, 네. 색깔만 내는 걸로. 네. 흑미쌀이 들어갔고, 근데 이 전 역시도 약간 좀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 있겠으나 좀 담백하고 좀 고소한 맛, 좀 구수한 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뭐 느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어머니께서 느끼한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다 음식이 느끼한 맛이 없어요. 어머니 왜 음식집 가서 하나를 먹어보면 열을 안다고요. 딱 처음에 저희 국물만 먹어봤을 때 이 예. 음식은 100년 식당이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어머니 국물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이 백합에는 예. 아무것도 안 넣어요. 양념도 안 하고 예. 그냥 오직 백합에서 나온 것만 그대로 끓이면 이 국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국물? 예, 그냥 국물이에요. 아, 이거 내가 다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이제 뭐, 어이, 제가 이대로 서울 올라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아 참,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네네네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예, 기다려보세요. 예, 어머니. 어머니. 예. 네네네. 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백합찜. 예. 백합 요리에서 백합찜 안 먹어봤으면 섭하죠. 직접 담근 고추장에 아삭한 콩나물을 넣고 섞은 다음 마지막 핵심 주재료죠. 백합을 껍질째로 듬뿍 넣고 살짝 익혀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확 드는 백합찜의 맛.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이 중에서 얼큰하고 좀 매콤한 것이 있어야 좀 느끼한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파전하고 찜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께서는 이게 순수하게 죽하고 이 탕이었는데 예.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합세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파전이 나오고 또 네. 찜 요리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아, 계속 지금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맛 한번 봐볼게요. 어머니, 제가. 드세요. 예. 찜에는 또 미나리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어머니. 예. 아, 야, 입안에서 그냥 해물의 맛이 요동치네요. 와, 백년 각이라는 또 이렇게 큰 예. 어떤 뭐랄까요 브랜드도 하나 받으시고 네. 지금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좋은 가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실 예정이신데 예. 우리 또 따님께서 또 한 얼마나 더 이렇게 계속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애들이 물려서라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물려주면은 그런 게 이제 잘하고 건강해서 잘하는 것만 바라야죠. 백년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손도 잘 보. 아이고 그 손도 어머니 저기 죄송해요. 손이 이쪽이 약간 예. 혹시 뭐 저기 예, 백합 다듬으시다가 예 다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 손은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아 또 영광의 또 그런 흔적도 또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러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네 40년 예상을 했다가 또 지금 이렇게 좋은 음식 대접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백년 가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또 옥체를 잘 보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네네 어머니 그럼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우리가 몰랐던 부안군의 모습은 어디까지일까요? 갯벌, 염전, 노을, 해산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맛과 멋은 아니었을지요. 오늘도 맛있고 아름다운 모습들 찾은 전라도 밥상이었습니다. 추위가 끝나지 않은 겨울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맛있는 부안군 백합요리 전라도 밥상에서 쭉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풍성한 밥상 갖고 찾아오겠습니다.